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2020 레전드 오브 퍼즈 시리즈 특집 제3편. 오늘은 73년도로 여행을 떠날 거고요. 네. 밴더입니다. 네. 1965년 4월 새로운 장비가 락음악 사운드를 바꾸게 됩니다. 런던 덴마크 스트리트의 악기점인 맥커리스 뮤지컬 익스체인지의 게리 허스트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1962 마에스트로 퍼즈 톤을 기반으로 솔라 사운드 톤밴더 퍼즈를 출시합니다. 톤밴더는 이후 수많은 기타리스트들이 사용하며 동시대의 기타 사운드를 확립하게 됩니다. JHS의 밴더는 톤밴더 시리즈 중 1973년 마크 3 실버 오렌지 오노마토피아 버전을 재현한 제품입니다. 이 버전은 3개의 특별한 게르마늄 트랜지스터가 장착되어 있는데 JHS는 이 버전에 사용된 빈티지 게르마늄 퍼즈의 피킹의 터치와 응답의 느낌을 재현하면서도 현재 사용되는 실리콘 트랜지스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조합해서 빈티지 퍼즈 사운드에 보다 근접한 퍼즈 페달을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네요. 게르마늄 퍼즈 그리고 실리콘 퍼즈 저희가 굉장히 자주 다뤄봤었는데 다루면서 항상 이 게르마늄 퍼즈를 더 선호하는 연주자들도 있고 실리콘 퍼즈를 더 선호하는 연주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었는데요. 이 게르마늄 퍼즈의 사운드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 불편함 그죠. 뚝뚝 끊기고 아니면은 이 온도 차에도 민감하고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이 전압 굉장히 이제 변화무쌍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사운드를 좋아하면서도 꺼려했던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실리콘 퍼즈의 장점과 안정성과 네. 게르마늄 퍼즈의 그 빈티지한 사운드를 잘 융합한 제품이라고 하니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밴더 톰 밴더를 몇 대를 다뤄봤었죠. 물론 리이슈된 제품이었고 복합 제품이었지만은 그때 이 사운드 정말 멋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제 게르마늄의 이제 문제점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소리가 지금 정확한 소리가 맞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공연장, 네. 그 아니면 합주실, 우리 집 다 다른 다 사운드 다 다르죠. 그죠? 이게 뭐 이 온도와 환경, 전기 뭐 이런 뭐 수많은 거를 타는 거에 있어서 정말 많은 연주자들에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주는 페달인데 요거를 이제 JHS에서 잡았다고 하니까 좀 더 많은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네거티브 센터 정전압 어댑터나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하고 있고요. 볼륨 페달 전체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톤, 밝은 퍼즈 사운드와 어두운 사운드를 조절하기 위해서 기타 앰프에 따른 톤 변화에 대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어택, 디스토션의 양을 조절합니다. 역시나 옆면에 모드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보다 많은 게인량의 미드 부스트를 제공하여 피킹 다이나믹에 따라 약하게 게이트가 걸린 사운드를 표현할 수 있게 한다. 톤 컨트롤 역시 대단히 유연하여 다양한 퍼즈 사운드의 표현을 가능하게 해준다라고 하네요. 처음 시간에 만나봤던 스마일리의 모드 스위치와 약간 비슷한 스위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세팅은 다 12시예요. 네. 노브들 세팅은 다 12시. 이전에 저희가 만나봤던 톰 밴더의 사운드를 정말 잘 재현을 해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고 힘이 엄청나네요. 장난 아니에요. 아직 이 한 편이 더 남아있지만 우리가 세 대를 지금까지 만나봤잖아요. 은총 씨는 어떤 퍼즈가 가장 인상이 깊은가요? 저는 사실
다 사고 싶어요. 지금까지 세 개 다 사고 싶은데. 아 근데 네. 제가 원래 퍼즈 중에서 톰벤더 시리즈를 제일 좋아하긴 해요. 가장 좋아하고 네네. 저는 그리고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제가 알기로는 그 뮬에 이제 무슨 아이디가 있어요. 어떤 분이 저도 그분의 매물들을 쭉 지켜보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빈티지 퍼즐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때때면 하나씩 방출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을 보면서 이분이 도대체 어디까지 방출하시나 봤는데 퍼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근데 그러다가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이제 줄리아드님의 기타 치는 이제 박준영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그분한테 퍼즐을 몇 여러 대를 예, 몇 개를 샀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그분을 뭐 되게 가서 직접 뭐 만나서 샀다 했나 그랬는데 뭐 퍼즈가 말도 안 되게 예, 가지고 계셨다고 해요. 저는 사실 뭐 기타리스트로서 뭐 이제 뭐 이제 현업에서 지금 뭐 어쨌든 제가 일하고 있는 범주 내에서 일하고 있지만 사실 퍼즈는 좀 바보예요. 퍼즈 바보. 퍼즈를 잘 알지 못하는 퍼즈 잘 알못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내가 들었던 사운드 그냥 누가 어떤 퍼즐 썼었고 이 정도만 기억하지 실 사용 시간은 저는 퍼즈는 몇 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한정적으로 써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퍼즈들을 만날 때마다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뭐 어쨌든 오리지널들을 다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네네. 또 이렇게 소리를 다 들어보고 했던 걸로 봐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 퍼즈 매니아 분들이 보였을 때는 이 JHS의 페달의 퍼즈가 아 아니야 그거는 진짜 퍼즈가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고 오, 이 가격대에 굉장히 잘 뽑아냈나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감탄이 나오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멋진 사운드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노브들을 한번 돌려볼 텐데요. 어택 노브를 돌려서 퍼지 양을 많이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퍼즈를 거의 3시까지 네. 꺾어놓은 상태고요. 톤과 볼륨은 12시에 있는데 톤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톤도 한 3시까지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톤을 반대로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에 9시로 가볼게요. 9시로 가볼게요. 톤을. 뭐랄까 변화무쌍하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캐릭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는 사운드다라고 네.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어떻게 돌려도 톤밴드의 사운드가 네.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위치를 눌러서 사운드를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톤은 다시 12시로 넣어볼게요. 네. 퍼즈 3시, 톤 12시, 볼륨 12시예요. 네.
이 모드 스위치를 누른 사운드 정말 발군이네요. 저는 뭐. 지금까지 앞서 다뤄봤던 퍼즈들 하나씩 하나씩 이 킬링 포인트가 있었지만 이 모드 스위치를 누른 밴더의 사운드가 가장 제 취향이긴 하네요. 광폭합니다. 정말 너무 광폭합니다. 멋있는 사운드가 연출이 됩니다. 굉장히 힘있고 이 톰 밴더 특유의 사운드를 잘 체현한 페달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은총씨 먼저 이 밴더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톰 밴더는 굉장히 비쌉니다. 이렇게 드릴게요.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께서 웬만한 지금 톰 밴더 복각 페달이라고 이제 살려고 하시면 되게 고가예요. 되게 비싼 게 사실 수두룩 합니다. 근데 여기에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는 톰 밴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너무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즈의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페달이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감히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유명한 뮤지션들, 히트곡이 많은 뮤지션들은 10여 년 정도 활동하고 베스트 앨범 같은 걸 내지 않습니까? JHS에서 퍼즈 베스트 앨범을 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 그동안 있었던 퍼즈들 중에서 가장 알짜배기들을 모아서 JHS가 이 기술력을 쏟아부어서 탄생시킨 시리즈다. 감히 연주를 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은 꼭 만나봐야 될 시리즈다라고 평가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9.8 10점. 드디어 만점이 나오네요. 네, 저는 얘는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저는 앞쪽 페달도 충분히 10점을 주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그냥 점으로 계속 끝날 것 같아서 여기서 일단 저는 찍고 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회차를 거듭할수록 이 각 페달마다 성능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성향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 컨텐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시리즈를 쭉 다루다 보면 한 대 정도 어느 약간 얘는 좀 모자란 애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회차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우리 레전드 오브 퍼즈 시리즈는 정말 꼭 사야겠다. 정말 전 지금까지 다 사고 싶어요. 맞습니다. 일단 지금 이 세 개 모델 다 사고 싶어요. 미쳐버리겠네. 큰일 났네. 그만큼 매력이 있는 시리즈니까요. 네. 많은 시청도 부탁드리고 매장에 오셔서 꼭 한번 만나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레전드 오브 퍼즈 시리즈 한 편 더 만나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